자, 그러면 준비됐으니까 한번 좀그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4월 21일, 네. 2019년 주님 부활대축일이라서 일단 뭐 여러분들 부활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 부활절이라서 지금 준비한 거는요. 뭘 달걀 까먹으려고 오늘 달걀 까먹으려고 방송 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일단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이제 이틀 뒤 그리고 이틀 뒤 또는 3일 만에 그 3일째 그래서 그 부활한 시점을 기념하는 대축일이죠. 근데 이게요, 그 주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는 매년 12월 25일 똑같아요. 근데 그 주님 부활 대축일은 날짜가 다르다? 왜냐면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그 절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에요. 항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가톨릭, 개신교, 성공회는 주님 부활대축일이 날짜가 똑같이 가요. 근데, 정교회 있죠? 그리스하고 러시아 쪽의 그 정교회의 계열은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에요. 그 율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 지금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부활대축일 날짜 때문에 달력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달력을 개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16세기 1500년대 측정을 해보니까 율리우스 달력이에요. 그 율리우스 달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128년마다 날짜가 하루씩 늦어지는 거야. 그게 오차 때문에 실제 계절, 절기보다 열흘가량 늦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3월 혁명, 11월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율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이 그이 오차를 수정해서 새로운 달력을 정했기 때문에 그 교황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 달력을 바꿀 때 열흘을 땡겼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그 주님 부활대축일을 정교회만 다른 날짜에 지내요.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개신교 등 모든 그 그리스도교 계열에서는 사실 주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보다 그 위상이 커요. 이 부활이라는 게. 왜냐면 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라고 작년부터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예수 부활 대축일이었는데 작년부터 용어가 바뀌었고,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보다 이걸 더 크게 지내는 이유가 사실 엄청 장엄해요. 왜냐면 이 그리스도교 쪽의 그 교리 자체가요, 유대교하고 다른 게 유대교는 약간 그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나뉘는 이유가 유대인들 그 민족 역사거든, 걔네들은. 유대교는 민족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조금 약간 좀 약간 뭐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좀 빼버리면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구약은 그래요. 구약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이제 잠깐 이집트에 가요. 그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몇십 년 눌러 앉아 있다가 노예가 돼버린 거야. 노예 사례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요. 그게 이제 탈출기인데,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그 어쨌든 이제 나중에 판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민족들의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불렀다가 그 판관 시대를 넘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돼요. 왕을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왕국이 통일돼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분열이 돼요. 한번 분열이 된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이제 다윗을 지지하는 쪽하고 그 사울의 아들을 지지하는 쪽하고 분열이 돼요. 그런데 그 이제 사울 쪽 부하들이 그 왕을 죽이고 그 다윗에게 투항을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래도 나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세운 왕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죽이고 온 사람들을 그 처형시켜요. 물론 흡수가 돼요. 다윗의 나라로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 다윗의 나라로 흡수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죠. 수도로 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원래는 이제 정식 부인은 미칼인데 미칼한테서 자식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한테 왕을 줬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유대인 민족들이요 그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이 좀 커졌었는데 북쪽 왕국이 그때 망하고 그때 이제 북쪽 왕국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왕국은 아시리아가 이제 분열된 다음에 이제 신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가 잠깐 부활을 해요. 그 왕국에 의해서 이제 바빌론 유수가 있었죠. 바빌론 유수가 한 40년이에요. 그 40년을 넘어서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면서 이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줘요. 근데 나라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도 처음엔 이 유대인들의 그 특성을 좀 이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줬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인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인가 그 오연제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한번 반란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그 자치권을 뺏어버리고 그 이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통곡의 벽인데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부활신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부활절이 포함된 그 성주간이 1년 전례력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전례력이 가해, 나해, 다해가 있는데 성주간 중에 특히 성삼일은요 가해, 나해, 다해가 그 전례가 그읽그 읽는 성경 부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 성현미사는 미사 시간이 기본적으로 1시간 30분이 넘고요. 그 우리들은 신부님 강릉이 굉장히 짧았는데 강릉 길어지면 2시간 넘어가요. 거기에다 그날 미사 중에 세례예식까지 포함하면 그냥 2시간 넘겨요. 그리고 원래 보통 공식적으로는 제1독서, 제2독서 복음이 있는데 부활 성현은 풀코스로 다하면 구약독서 7개, 거기에다가 제3독서는 탈출기, 이집트 탈출기야 절대 생각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오로 서간, 그리고 복음까지 총 9번의 그 독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좀 독서 개수를 줄일 수 있는데 제3독서는 절대 생각 못해요. 이게 파스카 유래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그만큼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은 그냥 동네 성당에서 하는데 개신교에서는요. 보수 진보를 넘어가지고 대다수의 교단들이 함께 참여를 해요. 연합 예배를 하기도 해. 그리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날 이후 첫 안식을 다 다음 날이 부활절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부활절은 춘분 후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을 한다. 그래서 봄의 첫 번째 보름달 후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사실 그래서 조금 쌀쌀해 날씨가. 어쨌든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현재 부활 대축일을 춘분 이후 첫 보름달 그 다음 일요일 로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내요. 그렇고 어쨌든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세계 사지피정 때 가톨릭하고 정교의 일치를 위해서 부활절 날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예.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새벽에 아마 이제 몇 시간 뒤에 부활 성야가 지펴질 거예요. 부활 성야가 지펴져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총 대주교가 성묘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촛대에 뭐 신성한 불이 뭐 켜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풍습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달걀. 바로 이거 달걀이야. 보통 달걀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거나 계란을 숨겼다가 찾고 뭐 계란 굴리고 뭐 카드 교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요. 요즘은 이 달걀을 이렇게 포장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 포장 입히는 필름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는 약간 특수 필름 재질이 있어요. 이 필름 재질이 원래 동그랗게 말아져서 파는데 이 사이에 달걀을 넣고요. 이 사이에 달걀을 슉 넣어. 그 사이에 달걀을 넣고 이 뜨거운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이 달걀이 잘 깨지지 않게 이 국자 같은 걸로 넣어가지고 슉 굴려요. 그러면 이 끓는 물 안에서 이 필름이 이렇게 슉이착 달라붙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고 아니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요즘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써요. 달걀에다 직접 그리지는 않아요. 요즘은 옛날엔 그렸어. 요즘은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주일에 먹는 달걀은 이제 이스터에그예요. 이스터에그라 해가지고 이제 부활 성야 미사를 끝날 때 부활 성야 미사가 끝날 때 이제 뭐냐 신자들에게 강복함과 원래 미사 끝날 때 강복을 하거든요. 강복하고 파견을 하는데 강복할 때이 부활 달걀에다가 축복을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포장을 한 방법이 있다. 뭐 그렇단 얘기지. 아까 미사 왔었는데 나를 못 봤구나. 아까 미사 갔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끝나고 3층에 옷 빨아놓은 거 갖다 놓으러 갔다가 그리고 이제 샥 집에 왔는데 그리고 미국 백악관이 미국이 청교도잖아요. 그래서 미국은요 부활절 기간에 백악관 앞마당에 달걀을 숨겨두고 찾는 이벤트를 한대요.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는 기회지. 영국에서는 핫크로스 번인가?
그, 뭐, 빵을 뭐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달걀 나눠 먹는 풍습이 왜 나왔느냐? 그, 메소포타미아 이슈타르 숭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 그, 뭐냐, 가톨릭을 좀 비판하는 개신교 진영에서 이 설을 주장한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건 좀 오류가 있어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풍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부활 이후에 그 사도들 있죠. 사도행전 시대 때. 그때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달걀은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 세미라미스 여신에게서 유래를 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스타르라고 불렸고, 이게 영어 단어로 바뀐 거예요. 이스타라고 바뀐 거야. 어쨌든 근데 실제 세미라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 여왕이었던 산무 라마트라고 해서 그 시대적 요소가 좀 덧입혀서 그렇지. 근데 이슈타르하고 그렇게 연관이 돼 있진 않아요. 타조알? 타조알은 요리가 금방 될까요? 그 타조알 깨는 데만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 타조알을 하나 깨면 그 우리 흔히 먹는 그 프라이팬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에그인 헬처럼 엄청나게 막 그냥 거의 물 끓이듯이 잠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진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리고 이스터의 그 이스터의 유래서 역시 학계에서 그렇게 딱히 인정하지는 않다는 거. 근데 나 타조알 먹어보고는 싶어. 타조알로 한번 그 스크램블 에그 해먹고. 근데 맛은 좀 다를 거예요, 타조알은. 어쨌든. 그래서, 그, 부활 달걀 문화의 출발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리고, 그, 동방 정교회. 아, 또 종교 갔어요, 연습한다고? 그, 이제, 그리스하고 러시아 쪽의 정교회 전승에서는,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됐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부활을 알리면서, 그러니까 그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그 그래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달걀에다 붉은색을 입힌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눠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파스카 음식 중에 달걀이 있기는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이유는 제가 아까 초반에 살짝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서기 70년 그 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나름 그 민족의 특성상 로마의 다른 그 속주들과는 달리 나름의 어느 정도 자치권은 좀 보장을 받는 상황이었어. 그게 약간 특수한 속주였어. 약간 특수한 속주였는데, 서기 70년에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근데 그때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황제인 그 하드라이아누스 황제 때, 그, 이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관습적인 이 파스카 축제를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달걀을 찍어 먹어서 이를 기억을 했다. 헐. 그치. 군포 멀지, 지금, 뭐냐. 지금 차가 끊겼는데 못 가지. 어쨌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점은 이제 한 서기 3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해서 승천한 지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과월절과 부활절에 이 달걀을 찍어 먹는 풍습은 없어요. 성경으로 증명할 길은 없어요. 이게. 성경으로 증명할 길은 없다는 거야. 그, 사도행전은 그 주님 부활 시, 그 주님이 승천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은. 그래가지고
그한 보통 언제까지 가냐면요. 한 서기 한 4, 50년 정도 그 네로왕제 시대까지밖에 안 가. 네로왕제 때까지밖에 안 가요. 그 네로왕제도 그렇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어느 시대 때 황제냐면요. 그때가 대충 정확한 것까지 아닌데 대충 비슷한 게 일단 아우구스투스는 딱 서기로 넘어오는 그 시점에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그 시대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칼리굴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클라우디우스 황제 역사가였죠. 역사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이 내려오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세 유럽 시대에서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이 달걀 모양을 본뜬 이런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서유럽의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런 그 부활절 달걀 장식물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마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도 있는지 모르겠고 이번에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그 이관되는 그 전시물들이 있어요. 노트르담 대 성당에 그 안에 있던 유물들 있죠. 그거 복원하는 동안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긴대요. 왜냐면 이게 석조 골재는 안 타가지고 안에 유물은 안 탔대. 그리고 러시아 황실에서도 파베르제 달걀이라고 해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을 해서 첫날을 제이수일로 정해요. 제이수요일부터 성주간까지를 그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주일을 빼고 40일이야. 그래서 그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사순 시기를 재발견해서 제1수요일부터 그 성목요일 만찬 미사까지를 사순 시기로 정해놔요. 그래서 이게 40일이야. 그래서 사순 시기의 정의는 파스카 성삼회를 준비한 시기로 개혁을 해. 그래서 파스카 위상이 이제 가톨릭 전례에서 가장 큰 전례니까. 그래서 사순 시기에는 대형 광송 빠지고 복음 환호성이 이제 3주 한 바퀴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성목요일에 한해서는 대형 광송이 오르간이 웅장하게 빵빵빵빵 치고 종 있는 대로 때려. 그리고 샥. 그리고 부활 성야 대형 광송 때 똑같이 할 때까지 무반주 종안 치고. 악기 연주 금지. 다만 성가를 도와줄 목적으로 하는 반주는 허용. 그래서 대부분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첫 음은 따라갈 수 있게끔 그 전주 부분만 치든지 첫 음만 띠 치든지 어쨌든 성삼일은 무반주. 그래서 그 감사기도 때 치던 종도 딱따기로 바꾸는 거야. 나무 이거. 근데 우리 성당 복사들이 너무 힘줘서 쳐가지고 그 나무 딱따기 소리가 깨지더라.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주간,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직전 주일을 성지주일, 종려주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기리고 그리고 이때 성지를 나눠줘가지고 그 1년 동안 이제 십자구상 뒤에 걸어두는데 원칙적으로는 종려나무에 가져있었는데 한반도에서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한반도는 종려나무를 기를 수가 없는 기후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지는
측백나무 가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쓰다가 다음에 제2 수요일 때 그 전에 모아놔서 태운 다음에 제2 예식 때 머리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네. 그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가톨릭에선 부르고 그 파스카 성삼일. 그래서 성 목요일 일단은 낮에는 성유축성 미사라 해가지고 그 사제들이 사제서약 갱신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1년 동안 쓸 성유를 성 목요일 낮에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축성을 받고 1년 동안 쓴다는 거. 성유는 1년 동안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주교의 강론이 끝나면 이제 사제 작품 뗐던 서약이 있는데 사제 서약을 그 사제 서품 서약 갱신을 성 목요일에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부활 성야 세례 서약 갱신 이때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성삼일 전례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성유 축성 미사는 일단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만찬 미사 바로 최후의 만찬을 기리는 미사로 이때 최후의 만찬 미사 때는 두 가지가 추가가 되죠. 강론 끝나고 제자들한테 발 씻기는 예식이 추가가 돼서 12제자가 있었기 그때는 12제자 성 금요일 이후에는 제자가 11명으로 줄어드는데 근데 이제 주님 승천 이후에요 그 뭐냐 주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 유다 이스카리옷의 빈자리를 다시 사도 한 명을 뽑아 다시 뽑아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근데 만찬미사는 사실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전야제라서 교황청에서는 대형광송까지는 반주를 쓴대요. 근데 보통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식은 완전히 무반주. 그래서 이제 그 발 씻김 예식 보통 이제 12명 뽑고 그리고 그 발 씻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신경은 없고 신경은 없고 신자들의 기도 그래서 주요미사가 끝나게 가다가 근데 이제 그 성목요일 때 평소보다 제병을 더 많이 축성을 한다는 거 제병을 더 많이 축성을 하고 이제 왜 이게 성목요일 때 제병을 이렇게 많이 축성을 하냐면 옛날에는 성금요일 때는 말씀전례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 경배하고 영성체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성찬전례는 없이 영성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금요일 때 쓸 성체까지 목요일에 축성을 한다. 대신에 이제 미사가 끝나고 그 순환감실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침 예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밤샘. 그래서 밤샘 성체 조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삼일 동안에는 일단은 그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성당에 감실이 비어 있어. 감실 부를 거 딱 이때 유일하게. 그리고 제대 다 벗겨. 제대 다 벗겨내고 십자가는 둘 중 하나예요. 가리거나 그 임시로 떼어놓는대요. 그리고 그 이제 성금요일에 1년에 유일하게 미사가 없어요. 미사를 거행하지 않아요.
성차별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미사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하고, 제수일하고 성금요일에는 금욕과 금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만 한다는 거. 그래서 보통 그 15시쯤에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십자가 경배의 그 말씀 예식을 원래 15시에 하는 게 정석이에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성주간 때 쉬질 않잖아요. 유럽은 쉬어요. 유럽은 아마 그 직장 같은 경우는 성삼일 때만 쉬고, 학교는 성주간하고 부활 8일 축제 때 부활절 휴가라 그래. 그 해리포터 시리즈 보면 크리스마스 때한 1, 2주 정도 휴가가 있고, 그 부활 전후에도 1, 2주 정도 휴가가 있거든요. 해리포터 시리즈. 그거 보면 알겠지만요, 물은 허용이지 당연히. 그 하여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국교는 아니잖아요. 가톨릭이 국교인 나라는, 요즘은 국교로 정해놓은 나라는 없어요, 거의. 요즘은 영국만 그 성공회가 국교회지, 다른 나라들은 국교까지 정해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보통 이 사목적 배려로 그냥 밤에 하는 거야. 그렇고, 그, 그리고 이제 무반주로 가면 보통 사제들의 노래 실력 및 성가대의 질자 실력이 드러나는 게 성삼일. 무반주에서. 참고로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교에서 그 사제 양성 과정에서요, 성악 과목이 있대요. 신학교에 성악 과목이 있고, 하지만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부님들 중에서 음치인 경우는 있어요. 음치라고 해서 학점을 패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성악을. 근데 이제 본당 신부가 이제 그 본당 신부님이 노래를 못하는 편이야. 근데 이제 보통 지 전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 동기 신부님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노래 잘하는 분은 대신 시켜. 왜냐하면 그 본당 신부들은 당연히 본인의 미사를 직전을 하는데, 교구청 사제관이나 교구청 주교관에서 지내는 신부님들은요, 그 보통 이런 그 성삼일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인맥이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 전례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구청 사제관이나 주교관에서 그 1인 1실로 지내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그냥 자기 방에서 촛불 켜놓고 그냥 벽 보고 혼자 미사하시거든. 혼자 미사하세요, 원래. 그런 경우가 있대요. 왜냐면 그 본당 배정이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그 본당에서요, 신부님이 여러분인 경우, 근데 하루에 미사가 한 대인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날 미사를 봉헌 안 하는 다른 신부님들은 사제관의 자기 방에서 혼자 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 제구가 있잖아. 그 성당, 자기 동네에서 쓰는 제구 이외에도요, 그 뭐냐, 원래 사제의 서품 받을 때 개인 제구 축성을 해요. 이 개인 제구는 신부님이 이제 야외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쓰시는 제고예요. 야외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쓰시는 제고. 그리고 성토요일에는요, 고해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그 이런 것만 해요. 그리고 성물도는 할수 있어요, 성토요일에. 그래서 부활 성야 전까지 낮에는 미사가 없어요.
그렇고 그 보통 예비 신자들이 부활 성야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 성사가 없어도 보통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 갱신이 있어요. 세례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부르는 성가는 가톨릭 성가 67번 성전 오른편에서. 매년 똑같아. 어쨌든. 근데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똑같은데, 시기가 똑같은데, 정교회는요, 부활 기점으로 6주 전 월요일이 사순식이 시작이에요. 정교회만 달력이 달라요. 정교회는 달력이 달라요.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뭐 정교한 예지까지는 아닌데 세종례를 하기는 해요. 만찬 예배를 하기는 해. 개신교는.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활 시기가 되면, 이제 제대에 이제 부활초가 따로 있죠. 가톨릭하고 성공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때까지가,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는 날이고. 그래서 미사 때마다 항상 부활초도 같이 켜. 그래서 이제 뭐냐. 부활 성야 미사 때 하고요. 세례식이 있는 미사 때는 부활초를 쓰거든요. 세례 성사가 있는 미사 때는 부활초를 쓰는데 이때 신자들한테 초에 불 당겨 줄 때는 무조건 부활초에서 당겨요. 라이터 쓰시면 안 돼요. 이때는 전례상 부활초에서 당겨 가야 돼. 그리고 부활초 점화는요. 처음에 입장할 때 화로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다 심지를 대서 붙여요. 그때 불 붙일 때도 그 기도문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냐? 부활 8일 축제 때 하는 부속가는요. 영화 검은 사제들을 보면요. 그 OST에 있대요. 그리고 이 부속가를 강동원 씨가 노래한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부활대축일을 기점으로 40일째가 되면 주님 승천대축일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부활 제7주일이 주님 승천대축일이죠. 그쵸? 강동원 씨는 영화 때문에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권상우 씨는 원래 가톨릭이었어요. 권상우 씨는 원래 가톨릭이었고 그거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영화 신부 수업에 출연을 하기도 했어. 근데 손태영 씨하고 결혼하면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손태영 씨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손태영 씨가 개신교거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권상우 씨를 안 좋아하고 있어. 딱그 천국의 계단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와 성당형이다 그랬는데 약간 조금 좀 섭섭해요. 그러니까 완전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섭섭해. 물론 사랑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참 그래요. 이 사랑 때문에 종교를 바꾼다는 게 근데 그게 쉬운 결정일까? 하여간 그런 것 같아. 그렇고. 근데 주변에 이제 결혼하면서 종교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결혼하면서 보통 종교를 한쪽을 맞추는 경우가 꽤 있어. 권상우 씨 2003년? 아니야. 신부 수업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왠지 아세요? 천국의 계단? 2004년까지 갔어요. 천국의 계단이 2004년까지 갔지. 천국의 계단 때가 가장 최고 피크였지. 아니, 왜냐면, 지난밤에요. SBS가 유튜브에다가요. 천국의 계단 마지막 회를 요약한 동영상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거든. 봤거든. 최지우 씨는 여전히 혀가 짧더라. 그때는 두분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때 축일로 부활 시기는 끝나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이게 약간 좀 상업적인 아이콘이 붙는다. 이스터 에그를 응용해서요. 이스터 버니가 있어요. 이스터 바니. 부활절 토끼. 잠깐만요. 그래서 뭐 부활절 토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오랜만에 이거를 좀 다시 꺼내서 이게 있다는 거 나는 돌아가지. 그래서 이 부활절 토끼도 있고요. 근데 미국인들이 토끼가 부활절이 왜 부활절 상징이 됐는지 몰라요. 미국인들 몰라. 학계에서 정확한 기원은 모른대요.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상업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달걀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막 플라스틱 달걀 모양 막통 속에 사탕하고 초콜릿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달걀 모양 그 플라스틱 포장에 막 안에 보면 막 초콜릿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블리자드에서 만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있죠. 거기서는 부활절 행사를 패러디한 귀족의 정원 이벤트가 있다는 거. 거기서 뭐 달걀을 찾아가서 초콜릿하고 토끼 패스 포함한 뭐 이벤트 관련 아이템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와우를 안 해봐서. 네. 그리고 영국하고 미국 학교들, 영미권 학교들은요, 이 부활절이 껴있는 주간이 봄방학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휴가 얘기했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이스터 헐리데이즈 해가지고, 봄방학이 성주간 부활 파리 축제 이 전후가 봄방학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유럽 쪽은 여름방학이 두 달이잖아. 대신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잠깐 겨울방학이고, 부활절 때 잠깐 봄방학이고. 그런 거예요. 대신에, 봄방학 직후가 바로 기말고사지.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부활절에 맞춰서 휴강 시즌이 좀 있대요. 그래서 막 시험 기간하고 부활 시기가 막 겹치고 그러면요. 서강대는 가끔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을 늦춰주는 경우가 있대. 가톨릭 대학교 역시.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는 이제 교구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건 꿀팁을 알아두세요. 부활 8일 축제 중 월요일은 선생님이 진짜 특별한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한 앵간하면 휴강이에요.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은 가톨릭 대학교는 휴강이에요. 왠지 아시죠? 엠마우스. 엠마우스라서 휴강이야. 그리고 부활절 때 이스터 섬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발견됐다 해서 그섬 이름이 이스터 섬이라고 붙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 뭐냐? 2017년에는 4월 16일이 이제 주님 부활 대축일이었는데
2017년은 세월호 3주기였죠. 그리고 2018년 주님 부활대축일은 만우절이었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날짜들이 좀 겹쳤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이 뭐냐 부활절과 관련해서 한번 그냥 그 한번 그 부활달걀 그 이론 좀 제가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원래는 딱그요 뒤에 딱 크로마키 한 다음에 막 사진까지 띄우고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급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딱 끊고 아니다. 일단 끊지 말고 달걀까지 좀 까먹고 1시 반에 기성용 선수 출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뉴캐슬 경기는 켤 거예요. 왜냐면 오늘 내가 굳이 뉴캐슬 경기를 중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를 제가 중계를 못해요. 왜냐면 오늘 낮에 제수 씨가 제수 씨가 오늘 낮에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쪽 동네를 원정을 가야 돼요. 친척집에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친척집이 가까워서 아마 그 집으로 모일 거고 그 전에 성당 갈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을 원정을 갈 거기 때문에 오늘 류현진 선발 경기를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떤 포장을 한번 까볼까? 좀 일단은 그냥 그 지금은 일단은 이거 제일 까기 쉬운 거부터. 자, 참고로 이거 햄버거 포장은 그 내가 먹그 남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먹은 건데 어른 성가대들 햄버거 남은 거 갖고 온 거야. 그 우츠시오 노 카제 UCS 나 그거 올렸어요. 벌써 그걸로 플레이해서 동영상 올린 분 있어. 그 하프 더블 20짜리 그거 싱글로 바꿨고요. 그래서 하프 더블 대신 사이드 틀기로 사이드 틀기로 겁나게 달리는 거 그걸로 만들었고요. 하지만 정작 제작자가 아직 안 해봤다는 거할 시간이 없어서 그 아마 내가 좀 빠른 시일 안에 그 한번 지플렉스 말고 짱우락시를 한번 가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플레이 엑스포 때그 최강자전에 참가를 하려면 짱우락실에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자부, 여자부, 고딩부, 주니어부 지정곡 두 곡을 해가지고 결과 사진을 찍어서 안다미로에 보내야 돼. 그래야지 참가가 인정이 돼요. 그 짱우락실 전국에 17개의 그 업소가 있고요. 그거 더하기 지방에 대빵우락실 두 개인가? 그게 추가로 된 데가 있어요. 총 19개의 그 장소에서만 경기를 인정을 해요. 왜냐면 이번 플레이 엑스포 최강자전은 짱우락실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 최강자전은 지플렉스 후원이었고, 지플렉스 그래서 그 오픈 기념으로 거기서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짱우락실 후원이어가지고, 우치시오 레벨 20. 아마 가장 최근에 만든 거, 그게 아마 내 아이디로 만들어진 거일 거예요. 벌써 그거 플레이 하신 분 있어. 20. 그래서 원래 그 정식 스텝 20에 그 3노트 점프 스텝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단 어렵다고 생각해. 그거보단 어려워. 3노트 점프 스텝보다는. 당연하죠. 달리는 거니까. 참고로 이거는 그 맥반석에 구워서 만든 형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밋밋하잖아요. 참신하게 먹는 방법. 짜잔.
메요네이즈하고 케첩을 갖고 왔어요. 좀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기에는 좀 흘릴 것 같아서. 아니요, 만든 자의 이름을 올리는 거는, 그래서 만든 사람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올린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마요네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케찹을 점을 찍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요네즈 케찹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목이 좀덜 뭉쳐요. 일단은 노른자 부분이 밋밋해서 이렇게 먹는 거고요. 노른자 부분이 밋밋해서 이렇게 먹어요. 뭐 이거 먹는 방식은 뭐 여러분들 더 먹고 싶은 방식대로 드시면 돼요. 뭐 뭐냐 이거를 까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 장조림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뭐 뭐냐 냉면 만들어 가지고 그 냉면에다가 이거 그 잘라서 얹어서 드셔도 되고요. 먹는 방식은 자유예요. 장조림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샐러드 만들듯이 으깨서 먹어도 되고, 먹는 방식은 자유예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먹는 이유는, 나는 내가 이걸 이렇게 먹는 이유는 좀 노른자 부분이 좀 밋밋해서. 노른자 부분이 밋밋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터 바니.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녹화를 끊고 그 뭐냐? 뉴캐슬 경기 그 송출보드로 좀 약간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좀 먹방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